오늘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 향이람 금오산 등반을 하겠습니다. 여수 향이람에 올라왔는데 여수의 십경이 바로 향이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수의 신미는 돌산 갓김치인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돌산 갓김치의 맛의 비법이 뭡니까? 아, 우리 여기 돌산 갓이라는 거는 네. 햇볶을 맞아가지고 네. 너무 갓 향도 좋고 그래요. 이제 우선에 네. 여기 양념 맛에 손맛이지 예. 다 집집마다 맛들이 다 틀려요. 그래요? 예. 예, 장사 잘 됩니까? 예, 장사 잘 되지요. 예, 고맙습니다. 손맛도 좋고 우선에 이쪽으로 젓갈이 예, 젓갈이 맛있어야 돼. 예,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먹어. 하시네요. 위생이 그럼요. 철저하네요. 철저해야죠. 네, 장사 많이 하십시오. 예. 여기는 남해 제1 관음성지 향이람입니다. 향이람은 1300여 년 전 선덕 여왕 8년은 원효대사가 기도 중에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원통함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습니다. 여기는 금오산 향이람 일주문입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단은 전국의 불자님들에게 시주를 받아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불언입니다. 비방과 칭찬에도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버려 힘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향이람 등용문인데요. 중국 황하 상류협곡의 이름인데 물살이 매우 급하여 힘센 큰 물고기도 여기에 오르기 어려우나 한번 오르기만 하면 물고기가 용으로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등용문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향이람 올라가는 중턱입니다. 향이람은 남해의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일출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대목에는 강화 보문사, 양양의 홍련암, 그다음에 남해의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관음 기도처 중에 한 곳이죠. 향이람에 위치한 금오산은 거북 한 마리가 부처님 경전을 등에 지고 바다로 나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향이람을 중심으로 남해 보리암, 통영욕지도 남해 세존도가 둘러싸고 있는 남해 바다 중간 지점에 용궁이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거북목처럼 생겼잖아요. 거북목. 예. 여기는 해탈문입니다. 해탈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웃긴 이야기를 하자면 체중이 150근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기 지나가기 힘들겠어요. 저는 150근이 아직 안 됩니다. 아, 좁지요. 해탈문입니다. 여기는 향이람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아름답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향이람을 찾아오십니다. 망가져서 나무젓가락 하나 얻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예. 초를 녹여주는가요? 아니, 그 소독하는 거.
하니까 네. 초가 묻어가요. 네. 여기는 경전바위입니다. 여기는 200근 정도 되는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다. 200근 이상이면 출입을 못하겠습니다. 금오산 정상 올라갑니다. 1.7km입니다. 능선 삼거리를 통해서 전망 좋은 곳에 다녀오겠습니다. 금오산 올라가는데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나무는 서어나무죠. 4월경에 적황색 꽃이 피며 9, 10월에 열매가 익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고버섯 그 제보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많이 있네요. 점찰나무도 있네요. 점찰나무. 꽃은 그 암수 한 그루 또는 그 잡성조로서 약 4월에 피죠. 열매는 9월 말에 있고 또 관상용으로 쓰입니다. 절찬나무는. 이런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후박나무도 많습니다. 후박나무는 5, 6월에 꽃이 피며 다음에 7월에 열매가 흑자색으로 익습니다. 그리고 약용으로도 사용하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이 나무는 떼죽나무입니다. 처음 봅니다. 저는. 꽃은 5, 6월에 흰색으로 핍니다. 열매는 껍질이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회백색이며 9월에 익는답니다. 우리 여수 금오산 올라가는 길에 이런 다양한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 40여 년 전에는 이 바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줄을 이용해서. 그런데 탐방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야, 데크가 잘 깔려 있는데요. 경사가 한 60도 정도 됩니다. 여기 그 향해남 오신 분들은 금오산을 다녀가야지만이 여수 향해남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꼭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십시오. 지금 보이는 형상이 거북 머리입니다. 머리 위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돌 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거북 등 껍데기입니다. 예, 저 산에서 올라가서 보면은요 거북 머리하고 거북 몸통이 다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바람 보이는 곳이 예. 여수 저 앞에요? 향이람 저 금오산이니까 금오도라니까 네 금오산이고 금오도고, 앞에는 금오도입니다. 저 맞은편에 저 항 하나 보이죠? 네 그 여천항이에요. 여천항. 그리고 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네 그 유명한 비렴길이에요. 아 그래요. 비렴길. 여수 잘 아시네요. 예. 그 다음에 그 건너편 넘어서는 찻길이 형성돼 있고 그래요. 예, 예. 예 여수 자주 오십니까? 저요? 네 예. 낚시로 많이 왔죠. 그래요. 여기서 여기는 여기는 향해남 전망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전국에서. 경상도에서 산악인들도 오셨네요.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향해남 전망대. 예수 자주 오십니까? 예수 좋아요? 좋아요? 네, 여기는 예수 그 금오산 전망대죠? 예, 예. 예, 예. 여기가 지금 금오산 전망대입니다. 한번 360도로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 오셨네요. 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용굴이 어디 있습니까? 용굴이? 용굴이 저기 보면 예예 섬에 섬에 보이는데 예 그냥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예. 용이 올라가고 승천하고 간답니다. 용이 옛날에 그 승천했답니까?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고향이 여수고요. 여수입니까? 지금 만산에서 왔습니다. 야, 그래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네요. 예. 예. 한번 구경하십시오. 내년에 여수왕 100주년인데, 100주년. 여수. 아시죠? 예. 여수왕의 항아에 그 방배란 가수가 있어요. 여수항아,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84년도에 MBC 대학가에서 동상 받은 분이 불렀던 방배란 가수예요. 모르죠? 예,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예. 저 앞에 섬이 바라보이는 곳이 바로 금오도입니다. 금오도는 비런길이 유명하죠? 예. 이제 향이람 전망대에서 식사 좀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야죠. 우리 등산하는 형님들 잘 드셔야 되죠. 그런데 많은 음식을 가져오셨네요. 우리는 요 서로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형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마산 창원. 창원 마산. 마산 여수 자주 오십니까? 여수는 자주 안 옵니다. 예. 야 내일 때 이제 저 행사할 때만 내려오고. 누님 고맙습니다. 이거 저 포도도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저도 드릴까요? 저도 맥주도 있어요. 여수에 자주 오십시오. 아, 그 조개 가방은 뭐가 그리 많이 넣어? 야, 그 아는 조개 가방이네가. 그렇게 안 먹나? 아, 근데도 그리 많이 넣어.